올라왔던 계단을 좀 보고. 집단지입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왕복 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자, 입구 매표소를 지나서 이제 신성계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금남정 정자 앞에 무릉반석에 왔습니다. 여기는 고려 성녀 이성주가 머물며 제왕운기를 집필을 하던 곳으로 많은 시인 목격들이 기념 강명이 있는 무릉반석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장줄서가 창건한 사마사에 왔습니다. 잠시 둘러보고 용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발을 옮기겠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아래쪽에 둘레길은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는 옥류동 계곡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이 바닥이 이 인삼을 녹아내린 그런 물 같습니다. 완전히 찐때입니다. 찐때. 여기는 올라가는 중간 지점의 쉼터입니다. 엘레지 쉼터입니다. 이쪽에 편의 의자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완전 참나무 숲입니다. 자, 상류 쪽의 계곡입니다. 여기는 쌍폭포와 하늘문과 갈라지는 곳입니다. 아, 여기는 청청나무 군락지입니다. 청청나무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산수국 집단지입니다. 보시죠. 아직까지 6월 중순이라 돼서 그렇게 꽃은 많이 피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무릉 계곡의 주상절리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는 쌍폭포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동해시 무릉계곡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약 1시간 정도 걸어서 여기 쌍폭포까지 왔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여기는 용추 폭포입니다. 박달령을 보면서 마천루 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마천루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유업장 같이 이렇게 길이 되었습니다. 우거진 산림입니다. 계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천루 올라가기 전에 주변에 박달령 계곡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조금 숨이 좀 탑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좋습니다. 자, 요 위쪽이 제가 최종 목적지로 올라온 요 위쪽이 지금 마천루가 정상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 쌀나무 꽃이 아주 만개했습니다.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갈림길인데요. 저는 저 주타산 협곡 마천루 쪽으로 갑니다. 자, 마천루 마지막 계단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게 가을에도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름 6월 중순에 봐도 이 푸른이 참 느끼고
아주 멋있습니다. 아,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찔아찔합니다. 자, 정상 위에서 또 보겠습니다. 마천루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전경을. 아, 요건 앞쪽입니다. 아, 북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자, 그리고 밑으로. 자, 요 앞쪽에는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용추 폭포가 되겠습니다. 용추 폭포. 서쪽 방향으로 왔습니다. 아, 박달령 계곡이 되겠습니다. 저 위쪽이 이 두타산, 왼쪽으로 가면 두타산 정상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청옥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자, 올라왔던 계단을 좀 보고 계십니다. 아, 절벽이 대단합니다. 아래쪽에 내려가는 등산로입니다. 마천루에서 약 5분 정도 내려오면 아주 멋진 계곡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